자고로 죽방 치시는구나. 하나. 진짜 이제 다시 돌아왔어. 잘 쳤어요. 와! 첫 번째 대결 어려운 공 누가 잘 푸나. 김보라 선수와 권발효 선수의 큰 팀이 이기면서 첫 번째 세트를 따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게 총 3세트인데 세트 스코어는 1대 0. 정팀 입장에서는 이 두 번째 게임을 네.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야지 동점을 만드니까요. 그렇죠. 자, 이번 대결 뭔가요? 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공 4개 가지고 하는 어? 그렇죠. 공이 왜 하나 더 있지? 당구대에서 공 4개 가지고 하는 게임이 뭐 있겠어요? 일명 알다마. 네, 4구 경기밖에 없죠. 네. 대대에서 4구 경기를 하는 거여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정통 알다마만큼 크지 않은 공. 이거 3쿠션 공이죠? 그렇죠. 이 공으로 오늘 알다마를 치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은 팬들이 선수들의 4구 실력이 어떨까 많이들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획을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 네. 여기서 한번 선수들에게 실제로 4구를 어느 정도 치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네.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곳에서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선수분들이 4구를 치는 걸. 그렇게 흔치 않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시죠. 네. 일단 여기서 구력이 제일 오래된 분 한 분 꼽자면 네, 연식이 가장 오래되신 김보라 선수. 김보라 선수 4구 몇 점까지 쳤습니까? 200까지. 오, 200. 150에서 200 정도를 칠 때와 지금의 공의 이해도가 좀 다르잖아요. 지금 4구 치면 몇 정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대에서. 에버로. 아이, 빼지 말고 평소처럼 자신감 있게. 저도 근데 좀 쳐보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뭐 점수를 뭐 200 뭐 500. 만약에 혼자서 5이닝을 혼자서 친다 그러면 몇 점 정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에 따라서 뿌리기죠. 자구는 뿌리기예요. 아니 일단 혓바닥이 너무 길어. 일단 혓바닥이 너무 길고 지금 내가 4구 치면 몇 점 정도 치겠다 예상치. 그래도 한 250 치지 않아요? 200, 250 나왔습니다. 자, 정수빈 선수는? 그렇죠. 이제 젊은 편에 속하는 정수빈 선수. 근데 저는 거의 쳐보진 않았는데 NBA 선수들이랑 뭐 가끔 칠 때 아, 자구로 죽방 치시는구나? 거의 안 치는데 약간 손가락 안 치는 것 같아요. 건반 선수는 쳐본 적 있어요, 자구? 이렇다니까요. 이게 특히 젊은 여자 선수들은 3쿠션부터 치는 경우들 아니면 4구를 처음에 쳐도 우리 때는 4구 쳤는데 그렇죠. 4구를 300을 안 찍으면 야 무슨 3쿠션이야 약간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낯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대되는 선수들의 4구 실력.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그래야죠.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우리 양쪽에 니즈 패치를 달고 있는 예, 큰 팀의 키다리 두 명 김보라 선수 170 안 되는 김보라 선수와 170 넘는 권발효 선수 나와서 공 뿌려주시죠. 아니 근데 저기 니즈 팀인 건 알겠는데 이거 뭐야? 정수빈 선수 뭐 붙여놓은 거야? 나 이게 뭔가 했어. 이거 타이트 한번 잡아줘. 이거 뭐예요? 핸드메이드. 핸드메이드. 이거 자기가 쓴 거네. 나 뭔가 했어. 핸드메이드입니다. 나 브랜드인 줄 알았어. 자, 두 개씩 사이좋게 뿌려주세요. 공 안 튀기면 다시 뿌리게요. 어우. 자, 초구 흰 공으로. 자, 4구는 거의 안 쳐본 정다혜 선수의 4구 실력. 정팀과 큰팀의 200대 200 4구 대결. 마지막에 3쿠션까지 잘 뺄 수 있을지. 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야, 3쿠션으로 치죠. 선수랑 3쿠션으로 친다. 1점. 야, 1점. 제가 코리아 당구왕 때 여자 동호인들의 4구 경기를 많이 봤는데 네. 김가영 선수의 어머니이신 박종분 여사 정도 빼면은 나머지는 다 3쿠션 형태로 4구를 치세요. 아, 그렇구나. 이게 익숙해요. 자, 이 배치도 지금 3쿠션 가는 것 같은데요? 이거 대회전 치려고 그러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대회전 치면 노란 공 걸릴 수 있는데. 아, 끌어서 바로 가려고 하네요. 자, 역시! 4구를 많이 쳐봐야 돼요. 네. 자, 다음 두 분이서 결정하세요. 네. 네. 자, 한 점을 쳤지만 한 점. 와, 나 너무 신기하다. 이것도 이거 안 치시고 이거 쳐요. 그러게요. 지금 이게 4구인데 저걸 치는 거예요? 와, 이건 제가 봤을 땐 잘못된 초이스입니다. 아니면 여기 테이블에 미끄러짐을 와, 완벽하게 이게... 이해하고 친 것 같은데. 하지만 길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 그런 선수 이거 왜 원쿠션 안 친 거예요? 일부러 두껍게 쳐가지고 이쪽으로 내리는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모으려고? 자, 핸드메이드로 스폰서 패치를 달고 나온 정수빈 선수의 차례.
아니 4부가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요? 네. 아 마이너스 있죠 있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정팀의 길쭉이 정수빈 선수. 4부 재밌어요 가끔 치면. 자 이것도 원 쿠션 치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잘못하면 빡이에요. 안 걸렸어요. 이야 안 맞았습니다. 자, 올려주세요. 야 이거 사고 보는 거 재밌는데요. 이거 기획 하나 해야 되는데 이거 무조건 키스날 위험이 있었는데 무슨 생각으로 친 거예요? 그냥 정통으로 맞거나. 아 그냥 정통으로 맞거나. 자 투쿠. 이것도 투쿠션으로 안 가고 대회전으로 갔어요. 하지만 살짝 이거 대회전으로 본 거예요? 투쿠로 안 보고? 와 진짜 사고를 잘 안 치셨구나. 투쿠션 각보다 대회전 각이 훨씬 익숙하니까. 그 사구에서 핸디 기준이 300이 모아치기가 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권발의 선수 이거 옆돌리기로 가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옆돌리기 친다. 와! 자, 굉장히 잘 쳤는데 다음 공. 다음 거 이거 모아치기 할 수 있는 공이에요. 네, 비켜 치면은 이거 공 모아지는 배치입니다. 근데 요 두께와 요 힘 조절이 3 쿠션을 많이 친 선수에게 너무나도 낯선 거예요. 아. 요거 비켜 쳐서 그렇죠. 상의할 수 있어요. 충분히 상의할 그렇죠. 수 있습니다. 오 깔끔해요 좋아요 2점 야 원쿠션을 바로 갑니다. 자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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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힘 자 힘 계속 굴러서 아하 자 아니 근데 여기서 득점은 중단됐지만 정팀한테는 골치 아파졌어요. 자 두 명의 선수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사구를 잘 쳐야 되는데 왜냐면 지난번 촬영 때 지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꼭 이기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팀이 벤치 타임아웃도 얼마든지 써도 되고요. 맞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잘 쳤어요. 와! 이야 이건 진짜 내가 다 기분이 좋네. 자 여러분 LPBA 정다혜 선수입니다. 자 약간 오른쪽 회전을 주고 칩니다. 와 잘 쳤어요 잘 쳤어요. 아 안 맞았네. 뭐였어요, 다시 돌아왔어 다시 돌아왔어. 춤춰서 대. 아하 네. 춤춰서 대. 아하 네. 춤춰서 개 좋습니다. 김보라 선수 홀홀 한번 해주세요. 예. 정신 없다 진짜. 자 정다혜 선수의 실수로 엄청 쉬운 배치가 섰어요.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엎드렸죠? 아~~ 다 퍼졌어요. 다 퍼졌어요. 끝났어요. 와 이거를 야 이거 와 이게 진짜 신기한 게 3쿠션 경기를 할 때 207이라고 하면 엄청 부담되잖아요. 근데 이게 성공이 됐어. 자, 과감하게 바로 갑니다. 숭실대 물리학과 여신. 예! 예! 아, 힘들 때. 야, 이거 뭐? 자. 파이팅! 몰라요. 아니, 여기 돼요. 여기 돼요. 여기 돼요. 야, 또 3 쿠션으로 득점! 3번! 아, 저 멀리 있는 공부터 치는데 저 공을 쳐서 득점이 돼도 공이 또 퍼질 수밖에 없어요. 우와, 되게 좋았습니다. 어우, 득점! 아, 숨네요. 다음 공이 숨어요, 노란 공 뒤에. 아니죠, 아니죠. 옆돌리기가 충분히 있죠. 어, 자, 끌고 들어가서 좋았어요. 쭉쭉 뻗어주고 성공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키스도 없죠. 자, 5대4로 역전했습니다. 쫙쫙. 죄송하지. 냉정한 사람인데.
오, 이거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 빨간 공이랑 빨간 공과 노란 공이 또 가까이 왔습니다. 아, 그런데 또 저기는 멀리는 빨간 공부터 칠 수 있는 공이 왔네요. 네. 4연속 득점. 역시 키다리답게 쭉쭉 내려와 주네요. 지금 다 쓰리 쿠션으로만 치고 있어요. 어? 자, 이 공을 쓰리 쿠션으로 칠까요? 바로 갈까요? 이 공은 또 바로 갑니다. 바로일지 원 쿠션일지 투 쿠션일지 안 걸렸어요. 그럴 수 있었죠. 공 모입니다. 공 모입니다. 일자로. 완전 일자로 서면 아 이거. 이거 단박에 공이 어려워지는데요. 조회수가 잘 나와야지 다 좋은 거 아니야. 조회수 귀신이 들러붙은 괴물이 있습니다. 재밌네. 저쪽 카메라 보시고. 재밌네. 이게 뭐야? 아, 야 이게 웬일이야? 와.